치매 확률을 낮추는 식단이 우리가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한국이 배고팠을 때 드셨던 그 식단이 지중해식 식단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양대학교 신경과에서 치매하고 인지기능 장애를 겪고 계시는 환자분들 주로 진료하고 있고요. 뭐 또 다른 거로는 저희 지금 성동구 치매안심센터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질환이라는 게 원래는 유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환자들한테 바로 오시면 뭘 물어보냐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병력을 청취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유전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전혀 겹치지 않는 부부간에는 같은 병이 생기면 안 되는데 20년 동안 저희 신경과 의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부부간에 같은 질환이 온다는 겁니다. 특히나 뇌에 이제 올 수 있는 뇌경색이라든지 아니면 파킨슨, 치매, 뇌전증 이러한 병들이 부부끼리 같이 오는 걸 봐서 아 이렇게 단순한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에서의 가장 위험한 요인은 바로 나이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저희가 잡을 수 없듯이 오랜 기간 살다 보면 절대적인 시간 때문에 결과적으로 뇌세포와 신체세포가 노화를 겪게 되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위험 요인은 이 노년기로 접어들수록 잘못된 생활습관, 그 다음에 식습관,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2차적인 뇌손상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거든요. 이거는 2010년 전에 저희 신경과에서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의 정의라는 건 뭐냐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 차지하게 되는 게 초고령화 사회인데요. 이미 우리나라는 거기에 바로 접어들었습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위험 요인이 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이가 많다 보면 결과적으로 치매가 일어날 수 있는 찬스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이제 경제 성장을 하면서 사회에서 오는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년기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젊은 시기에 이러한 60세 미만의 치매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가 늙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함축적 의미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뇌는 90% 이상이 태생기, 그러니까 수정란 구주에 완성이 되고요. 뇌가 막 변해가지고 마지막 완성은 만 20세 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5이 되면 기본적으로 뇌세포가 줄게 되고요. 50세 이상이 되면 매년 뇌세포의 0.5%가 감소를 합니다. 단순하게 뇌세포 자체가 사멸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뇌를 공급하고 있는 혈관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작은 뇌졸증, 미니 뇌졸증이라고 하죠. 뇌경색도 올 수 있고 작은 미세 뇌출혈도 올 수 있고 철분이라든지 알루미늄 이런 중금속도 칼슘 같은 게 뇌에 쌓입니다. 그래서 뇌 노화는 20세 뇌와 60세 뇌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뇌 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런 그 수능을 현역 때 가장 열심히 잘 볼 수가 있는 게 초단기 작업 기억력이라고 하는 아주 집중력이 요구되는 기억력은 20에서 24세 때 가장 피크고 그 다음부터 감소를 하고요. 계산 능력은 29세까지 유지가 되다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35세부터는 아까 뇌세포가 죽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단순한 단어에 대한 기억력이 좀 상실이 되고 언어 능력도 한 45세에서 그때까지 이제 피크를 이루다가 서서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들 느끼셨을 거예요. 20대 때 오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아니면 40대에 겪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깜빡깜빡해서 입에 맴도는데 밖에 이렇게 내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쉬운 단어 기억 상실증 같은 것들이 흔하게 겪는 그러한 거라서 그래서 저희가
다수를 하지 말라. 그냥 현역으로 들어가라. 삼수사수 하지 말라.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옛날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뇌노화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형태로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나 신기한 게 우리가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뇌세포는 한번 아까 90% 이상이 수정란 구조에서 완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뇌가 그냥 왕창 만들어진 상태에서 뇌세포 자체는 재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뇌세포를 가지고 80년, 100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뇌세포는 뇌노화에 의해서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새로 생기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뇌세포와 이렇게 보면 시냅스를 형성하는 신경돌기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45살이 딱 되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 강의를 갔는데 갑자기 흔하게 쓰는 단어인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 그런 단어가 생기게 되면 스마트폰에 이렇게 메모를 해서 자기 전에 한 10번 정도 되뇌이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그 단어에 대해서 항상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뇌는 한마디로 고효율, 고에너지 기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칼로리의 4분의 1, 그 다음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산소의 5분의 1이 뇌에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뇌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면 자꾸 없애는 방향으로 가요. 내가 생존을 해야 되고 태어날 때 그 뇌세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일상의 단어라든지 아니면 일상 용어 아니면 약속 이런 것들이 한번 되뇌이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사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자기 전에 한번 되뇌이게 되면 아 필요한 단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뇌세포가 기절했던 게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을 하고 있는데 뇌는 굉장히 이기적인 기관이에요. 유일하게 쓰는 에너지는 당과 그 다음에 산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뇌에 당도 많이 가고 산소도 많이 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굉장히 증강을 하면서 뇌로 당과 산소를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뇌세포 아주 빈사 상태에 빠진 뇌세포를 살리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뇌를 쓰는 운동은 다 좋습니다. 게임도 좋고 그 다음에 고스톱이나 이러한 악기다리 이런 거 다 좋은데요. 그 대신 대부분 내기돈이 걸려 있잖아요. 이게 내기돈이 걸려 있으면 금액이 싸던 비싸던 내가 잃는 자가 되면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대표적인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 계통인데요. 이 콜티졸이 많이 분비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뇌하수체를 건드려서 급하게 아주 교감신경계를 건드립니다. 이 교감신경계라는 게 뭐냐 하면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그걸 싸우기 위해서 flight and fight 반응이라고 해서 혈압도 올리고 동공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심장도 막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신경계인데요. 그러한 계통은 결과적으로 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뇌세포를 사멸시킵니다. 그래서 게임도 적절하게, 고스톱도 적절하게 저희가 항상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1920년에 태어났던 슈퍼에이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신데요. 사실은 제 외래에도 이렇게 100살 넘고 건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 슈퍼에이저의 개념은 뭐냐면 신체적 나이보다 20, 30년 신체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뇌도 건강하신 분들을 모두 슈퍼에이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100살 이상 다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남아있는 몇십 년의 세월을 얼마나 뇌건강하게 살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드디어 온 거죠. 나를 알아야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요. 뇌는 각오하는 순간부터 변합니다. 너무 신기하게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거를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하잖아요. 올림픽 선수들. 그러면 생각만 해도 뇌세포가 달라지고 펑셔널 MRI라는 걸 찍어보면 그 생각하는 부위, 생각만 해도 마치 뛰는 것처럼 또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걸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일상 점검을 통해서 뇌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치료와 개선의 가장 시발점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일상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충분히 잘 자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내가 비만하지 않은지, 나의 운동 습관은 어떤지,
식습관은 어떤지, 대사성 질환은 어떤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는 어떤지, 내가 피곤할 때는 잘 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제 책을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보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교수님의 일상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책에서 쓴 건 이제 제가 대부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45살 때 제 강의 들어가가지고 쉬운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50이 넘다 보니까 제가 무슨 증상이 나타났냐면 정말 제가 꿀잠족입니다. 그냥 머리에 벽에 대면 그냥 바로 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도 역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밤에 푹 자는 시간이 없이 새벽 한두 시에 잠깐 깨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 일상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이제 첫 번째로는 운동량이 많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잠이 드는 블루라이트를 켜고 자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밤에 푹 자야지 그 다음날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제 습관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작정을 했죠. 그래서 뭘 했냐면 제가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조절했습니다. 앞당겨서 밥을 많이 과식을 하게 되면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피가 장으로 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겼고요. 그 다음에 저는 퇴근을 하고 나서는 한 바퀴라도 좋으니까 걷는 거라 뛰는 그런 운동을 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밤에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는 한마디로 조금 심심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잘 자고요. 아침도 되게 건강하게 잘 살아서 하루에 일이 되게 많아요. 요새 뭐 저희 뭐 당직도 서고 환자도 뭐 제가 외래 환자 한 100여 명씩 보고 있는데 아주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바로 당장 걸어라. 그러니까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책에 조금 작성을 했는데 10분이라도 움직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거든요. 모두 다 따라 하시려면 얼마나 갑자기 안 하던 분이 몸살 나세요. 중요한 거는 조화거든요. 가장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제일 선행돼야 되는 건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걷는 게 10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팔다리를 움직이면서 저희가 팔다리가 걸으면 엄청나게 많은 전두엽, 그 다음에 두정엽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절하고 빈사상태에 빠진 뇌세포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그 시간이 물론 30분, 1시간이면 좋죠. 하지만 할 수 없다면 10분이라도 되게 중요하니까 지금 당장 걸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래블 매니저라고 해서 여행할 때 같이 그룹 투어할 때 저희 가이딩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두 분 다 여자분이셨고 아포이 유전자도 사사로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초록이 치매라고 해서 60세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고 아밀로이드가 쌓여있는 그러한 정도도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한 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한마디로 유럽 가이드도 안 하시고 이제 낮밤이 바뀌는 수면을 보장할 수 있는 걸로 직업을 조금 바꾸셨고 그 다음에 남편분과 같이 돈을 버는 것보다는 건강을 더 치중해서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그리고 안 하던 일을 하셨어요. 매일매일 일기도 쓰시고 이게 댄스 스포츠 같은 것도 많이 하셔서 댄스 스포츠가 이렇게 리듬감뿐만 아니라 그 순서를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좀 많이 움직이셨고 그분이 이제 6, 7년이 지나도 지금도 너무 건강하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다른 한 분은 똑같이 여행 가이드 하셨던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남편이 되게 바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을 그만두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한테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직장을 그만두셨고 고립이 되셨고 남편은 바쁘니까 와이프를 챙기지 못하셨고 결국은 지금은 요양원에 가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똑같은 위험 요소를 가진 이 두 분의 어떠한 운명이 달라지게 된 거는 바로 생활습관과 나의 노력이 굉장히 두 분 다 치료법은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치매 전에는 해드릴 게 정말 많아요. 아밀로이드가 쌓여있는 알츠하이머 병이 있으시지만 정상인지나 경도인지장애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해드릴 게 정말 많은데 이게 정말 치매 단계로 가게 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1 플러스 1에 다른 사람의 타인의 도움이 한 명이지만 진행이 될수록 1 플러스 3, 1 플러스 4로 정말 소모적인 질환이거든요. 보호자도 환자도 지치는 병이 바로 치매입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는 그 순간은 좌절감을 너무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주치의 선생님들이
권유드리는 방법대로 따라오시면 결과적으로 그냥 그 상태 유지거나 더 좋아지는 경우도 정말 저는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은 정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전공의 할 때는 약도 없었어요. 치료약도 없었고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약도 되게 나중에 나왔는데 이제는 알츠하이머를 없애는 약까지 개발돼서 속속 그렇게 좋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으니까 그런 약을 우리가 손쉽게 쓸 수 있는 그날까지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치의 선생님들 말씀을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악화되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낫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노력을 하는 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게 바로 치매라는 병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제 사례자가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포이 유전자 4사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미 진단했던 당시가 75세의 노령이셨거든요. 근데 지금이 85세세요.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도 그냥 멀쩡하게 잘 다니세요. 물론 단기 기억력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기가 잠깐 실려 있는데요. 그 일기를 보면 자녀가 오지 않아서 너무 서운하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반전은 사실은 이 자녀분들도 되게 지극정성이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꼭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조금 기억은 못하시지만 지금도 혼자서 다 생활하시고 일기도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매일 일기를 거의 한 노트에 한 반 페이지 이상은 채울 정도로 잘 쓰고 본인이 처음에는 사실은 소변 실수 같은 게 조금 있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자와 좋은 의사와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치매도 반드시 호전될 수 있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부부 치매, 부부 파킨슨, 부부가 병을 공유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숨 쉬는 환경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몸하고 매일 삼시세끼 먹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음식만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도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산화성 손상, 만성 염증,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조절하는데 필수 요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쓰리백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소금, 설탕, 그다음에 지방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패스트푸드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과자 같은 거 저도 과자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성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성분 보면 결국 쓰리백 제가 소금, 설탕 그러한 지방분이 생각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금과 설탕, 지방도 우리 몸에서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이걸 드실 때 굉장히 지혜롭게 드셔야 돼요. 소금도 너무 적게 드시면 안 되고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한국 음식이 대체적으로 좀 짠 편이기 때문에 WHO에서 이제 이 추천하는 그러한 양보다 훨씬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설탕도 예를 들어 당분도 우리한테 필요하죠. 우리 포도당이 되게 중요하고 뇌에서 유일하게 쓰는 에너지원이 당이기 때문에 과다한 다이어트라든지 당분을 제거하는 음식은 뇌에도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탕 같은 경우는 단순 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순 당보다는 올리고당, 뭐 다른 복합당 같은 걸 이렇게 섭취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지방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화지방보다는 불포화지방이 중요한데 이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산은 얼마나 잘게 쪼개져서 내 몸 밖으로 배출하느냐의 기준인데요. 포화지방산은 잘 분해가 되지 않아서 혈관 안에 쌓이는 지방,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은 잘 분해가 돼서 몸 밖으로 잘 배출되는 지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꼼꼼한 것을 보시면서 챙겨서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기로는 아마 다들 지중해 식단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지중해 식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녹황색 채소를 많이 먹고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야 되냐. 원래 WHO에서 우리한테 권유하기로는 이만한 접시에 하루 다섯 접시를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 순 없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 4일 이상 그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순수 단백질이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은 우리 몸 안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아주 과다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탄수화물도 되게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되 그 대신 단순 당보다는 혼합당이 있는 이런 잡곡을 이용한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 포화지방산보다는 불포화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음식들 섭취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신 강조하고 싶은 게 조화로운 음식 섭취인데요. 요새 대시다이어트, 지중해 식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너무 극단적인 이러한 섭취 패턴이 결국은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뇌노화를 더 빠르게 악화시킨대요. 그래서 각광받고 있는 새로운 식습관은 플렉시테리언이라고 해서 뭐냐면 몸 안에서 모자른 거는 먹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근데 드실 때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것만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런 음식들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루에 일정량 나는 이 필수 음식,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드셨는지 체크해 가면서 중간중간 드시고 싶은 거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비니거라고 해서 이태리 식초 있잖아요. 그거랑 그 다음 발사믹 식초, 그 다음에 두 번째 올리브오일을 이렇게 일반 우리 스푼에 반반씩 해서 매일 아침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불포화 지방산 중에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DHEA하고 EPA라고 하는 뇌세포의 기본 성분뿐만 아니라 인지질이라고 뇌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의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는 그렇게 먹고 있는데 단순 올리브오일은 이제 외국 기름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기름이 들기름이 있습니다. 이 들기름이 해외에서도 각광받는 슈퍼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들기름도 너무 많이는 아니고 하루에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 드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노화를 촉발시키는 게 염증인데요. 이 염증을 잡아주는 항염증,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먹는 양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아침 식사용입니다. 제가 한 9시에 10시쯤 잠이 들고 새벽 4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4시 반쯤 기상을 하게 되면 이제 준비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반드시 밥을 아침을 굉장히 풍성하게 먹습니다. 잡곡밥을 기본으로 먹되 밥의 양은 한 3분의 2 정도 먹고요. 저는 원래 이제 쓴 채소를 되게 좋아해서 쓴바기 같은 뭐 이러한 묵나물, 취나물 이런 거 기본으로 들어가고 오늘 아침은 된장찌개 먹었던 것 같아요. 된장찌개랑 그다음에 생선이랑 이렇게 같이 생선 먹을 때도 있고 뭐 중간에 삼겹살이나 고기 먹을 때도 있고요. 단백질이랑 같이 먹고 식사를 충분하게 먹고 나서 토마토하고 그다음에 귤하고 딸기하고 있었던 그런 한 접시의 과일을 또 먹고 그다음에 물을 한 컵을 꼭 한 컵 반에서 한 컵 정도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점심 식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침을 굉장히 충분하게 먹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간단하게 한 3분의 2 먹고 싶은 양의 한 3분의 2 정도 비슷하게 먹고 그 다음에 저녁은 되게 간단하게 먹거나 안 먹거나 합니다. 간헐적 단식의 개념인데요. 16대 8 그러니까 16시간은 단식 그 다음에 8시간은 섭식 이렇게 그 룰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침 점심량을 충분히 먹게 되면 저는 이제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저녁은 간단하게 먹거나 뭐 안 먹거나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쌓여있는 지방이랑 이런 것들이 케톤으로 전환이 돼서 이 케톤 시기가 신경계 질환의 대표적인 치료 식단으로도 저희가 쓰고 있거든요. 뇌전증 환자라든지 치매 환자, 파킨슨 환자가 케톤 시기를 먹으면 실제적으로 뇌 건강이 좋아지고 인지 기능이 굉장히 개선됐다는 효과하에 자연적 케톤이 만들어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저희 가족을 좀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 새언니는 저녁 식사파입니다. 아침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아침이 안 들어간대요. 평생 동안 아침을 안 드셔서. 그래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을 드시고 있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시고 이게 생체 시계가 저보다 훨씬 더 뒤로 당겨져 있어요. 밤에 늦게 자고. 대신 중요한 게 내가 자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는 식사가 끝나야 되거든요. 야식을 즐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아마 이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밤에 이제 자기 전에 친구들 만나서 술도 드시고 그 다음에 안주도 많이 드신 경우 그 다음날 아침에 몸도 찌뿌둥하고 몸이 약간 붓는 느낌이 나면서 피로가 풀리지 않는 걸 느끼실 텐데 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 두세 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내로 식사를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뇌로 갈 피가 장으로 가거든요. 이 혈액 때문에 뇌는 굉장히 민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과식을 하게 되면 수면이 깊은 수면을
못 취하게 됩니다. 이 깊은 수면이 되게 중요한 게 깊게 자는 잠이 우리가 수면을 REM 수면과 비REM 수면으로 나누게 되고 비REM 수면 안에 있는 3, 4단계 잠을 자야 뇌에 쌓이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몸을 회복시키는데 식사를 하게 되면 비REM 수면에 깊은 잠이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날 아침에 굉장히 피곤하게 느끼고 몸은 많은 과다한 음식으로 인한 염증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신체도 늙고 뇌도 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화라는 개념이 결국은 절대적인 시간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 때문에 어떠한 신체가 변화를 겪게 되는 건데요. 1단계는 바로 정상적인 노화입니다. 나이와 시간에 의해서 이제 세포도 나이가 들고 피부도 나이가 들고 그 다음에 뭐 모발도 약간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노화라고 하면 우리가 2단계, 3단계 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2단계 노화라는 게 바로 질병에 의해서 갑자기 급격한 속도로 노화가 빨라지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외상, 다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서 그걸 2차적 노화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차적 노화 같은 경우에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노화, 그렇게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판지, 저녁 식사판지 본인한테 먼저 맞는 신체 상태를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16시간 단식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굶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건 절대 반대하고요. 너무 과다한 체중 감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1개월에 10% 이내로 빠지셔야지 너무 급격한 다이어트는 뇌세포도 죽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절대 금물. 나의 패턴을 가지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의 뭐 4분의 3, 3분의 2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양을 실천하시면서 약간 나의 생체시계랑 같이 감안하셔서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뇌 건강에 좋고 신체 건강에 좋은 건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잡곡밥 좋고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고기 좋고 그 다음에 생선 좋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짜고 달지 않게 먹는다는 건 다 알고 계실 텐데 내 입맛에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입이 즐거운 음식대로 먹되 너무 엄격하게 지키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강되니까 그거는 절대 금물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루 포식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날은 운동량을 더 늘리시면 됩니다. 예, 밥은 저도 슬로우 이터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많이 씹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일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먹는 버릇이 있는데요. 천천히 드시는 건 뇌에 굉장히 좋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작근 하루에 이제 그러니까 제대로 잘 씹고 그 안에 영양 성분이 입안에서 충분히 소화가 된 다음에 위로 넘어가면 위장 자체가 일을 덜하고 그 다음에 영양 성분이 충분히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위암도 덜 걸리고 그 다음에 씹는 동안에 저작근 바로 위에 있는 축두엽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축두엽이 바로 기억의 저장소거든요. 그래서 이 축두엽 자극을 통해서 기억을 더 증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천히 씹으면 그만큼 뇌기능이 더 활성화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뇌기능이 활성화는 뭐냐면 결국 BDNF라고 해서 우리 뇌를 보호하는 보호 성분이 그 과정 중에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빨리 먹게 되면 막 수저질해서 젓가락 많이 사용 안 하고 막 드시게 되는데요. 수저질과 젓가락질 적절하게 양손 이용해서 사용하면 뇌를 전반적으로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천천히 씹자. 그 밥을 음미하면서 먹자. 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 마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서 물이 수분이 차지하는 퍼센트는 한 몇 퍼센트일까요? 70%가 바로 물로 차 있기 때문에 지나친 탈수는 정말 뇌 신체 건강에 아주 가장 큰 해로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 내가 물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막 벌컥벌컥 한꺼번에 마시게 되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되는 소금 같은 일례를 들어보면 갑작스럽게 다량의 물을 마시게 되면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하나는 몸에 있는 나트륨의 성분을 확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나트륨이 결국은 세포와 세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어떠한 신경 전달 물질의 기본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나트륨 혈증이 생기게 되면 의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한꺼번에 물을 마시게 되면 위 주변에 있는 교감신경계가 너무 작용을 하게 되면서 교감신경계가 작용을 하면 부교감신경계라고 해서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계를 자극하게 되면 부교감신경계가 확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뚝 떨어져서 어지러움증을 느끼실 수 있고 혈압이 저혈압 증세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찬물, 더운물도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적절한 온도, 미지근한 한 30도에서 45도 정도의 그러한 물을 드시는 게 몸에는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나는 찬물파야. 나는 꼭 찬물을 먹겠어 하면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몸이 많이 더웠을 때는 미지근한 물보다는 찬물이 훨씬 더 내부 온도를 낮추는 데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부 온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더 높은 온도에 물을 드셔야지 심부 온도를 올린다고 되어져 있어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꼭 수분을 제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만성 심부전증, 콩팥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물의 양을 정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건강한 성인이다, 뭐 고혈압이나 당뇨 정도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경우에는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은 마셔주는 게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6컵 이상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 자신의 뇌 건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의사와 환자의 관계도 다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주치의 선생님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진단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느 과든 어느 선생님이든 무섭거나 이렇게 말하자면 나를 너무 과하게 질병을 과하게 과장하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선생님 찾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 건강 상담을 한 분이나 두 분을 지정을 하셔서 현명하게 필요한 약을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환자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30대셨는데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약을 한 100알 정도 드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약 끊고 다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현명한 치료법을 반드시 의사와 그리고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의학적 증거가 있는 것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꼭 상담하세요. 저는 무조건 제 환자분들은 오시면 드시고 있는 약 모두 가지고 오시고 드시고 있는 건강식품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말로 약만 해도 20알 이상 드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건강식품, 건강보조제 100알 이상 드시는 분도 정말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근데 모든 것은 적정량과 적절한 방법이 있고 남한테 좋다고 나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의사 선생님, 주치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조화롭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단으로 오르는 게 참 힘들어요. 저희가 숨도 차고 그 다음에 심장도 조금 답답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되게 피곤하게 느끼시는데 특히 두 가지를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하지하고 엉덩이 근육을 굉장히 살려주고요. 두 번째로는 비교적 심장에 무리가 되지 않는 심폐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심폐 기능이라는 건 결국은 심장이 짜줘서 피를 뇌로 보내고 폐 기능이 활발해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 뇌에 산소와 당분이 잘 가서 뇌 건강을 지켜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놀라운 사실, 허벅지 근육이 두꺼울수록 뇌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을 이런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허벅지를 따로 단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시사철 우리가 이 계단을 오르는 그러한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면 하지 근육과 척추 근육을 굉장히 증강시켜 줄 수 있고 이 근력을 많이 보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근력이라는 게 젊은 분들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근육세포가 지방세포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호르몬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으면 근육세포는 지방세포로 바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근력이 약화되면 뇌도 약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다음에 스트레칭, 이완 운동이 같이 조화롭게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뇌 건강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스트레칭은 결과적으로 긴장됐던 근육을 풀어주는 건데 근육 안에 뭐가 있냐면 바로 혈관이 있습니다. 혈관이 젊었을 때는 고속도로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국도처럼 바뀌어요. 그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혈관 노화이거든요. 근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근육이 싸고 있는 혈관이 쭉쭉 펴지면서 한마디로 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두 번째로는 근육 자체의 볼륨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잡고 있는 건이 굉장히 이완이 돼야지 우리가 관절이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다른 근력 운동의 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스트레칭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강도 운동의 한계는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관절은 소모성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중력에 의해서 이미 무릎 같은 경우에는 잡아주는 인대가 약간 막 찢어져 있고 닳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중력의 작용을 댈 수 있으면 관절 부위가 덜 받았으면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이 되는 운동보다는 새로운 운동에 도전하는 게 좋고 느린 완만한 운동도 좋지만 중간중간에 심폐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는 게 좋은데 이 유산소 운동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고강도 운동입니다. 고강도 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산을 오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클라이밍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있는데 제가 자전거를 뺐어요 이번에. 그랬더니 자전거 타시는 어떤 분이 왜 자전거를 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전거도 물론 좋긴 좋습니다. 자전거도 고강도 운동 중에 사이클 되게 좋은데 제가 굳이 이제 이걸 뺀 이유는 관절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게 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제 책을 혹시 굉장히 나이 드신 분이 읽게 됐을 때 너무 또 맹신하셔가지고 자전거를 너무 열심히 타실까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강도 운동은 우리 근육을 항상 새로운 도전에 노출시켜주고 우리 뇌를 되게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5일 정도를 만만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병행했다고 하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뜁니다. 그러면서 한번 뛰어보세요. 그러면 걸을 때와 뛸 때의 움직이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다이내믹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심폐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나의 요 손목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폴똑폴똑 이렇게 뛰는 게 나의 맥박이거든요. 이 맥박을 1분 동안 재시는 거예요. 1분 동안 재서 한 60에서 80회 정도가 나올 텐데 이게 10% 높을 정도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더 운동 강도는 세게 해서 나중에는 한 30% 이상 정도로 맥박이 빠를 정도의 강도면 충분히 고강도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겪게 되는 변화는 뭐 너무 많죠. 사실은 태생기부터 수정란, 조그만한 알에서 이렇게 분화를 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으로 나누게 됩니다. 외배엽이 피부하고 뇌고요. 중배엽이 내장, 내배엽이 뭐 세포 속에 있는 살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외배엽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오실 때 저희가 뭘 보냐면 그분의 안색과 피부의 주름을 봅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오면 귀에 주름이 이렇게 진다라는 피부와 뇌가 외배엽으로 기원이 같기 때문에 뇌의 노화가 오면 피부도 같이 노화가 오거든요. 그런 가지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얼굴이 확 늙어 보인다. 그다음에 나도 모르게 피부 주름이 많이 간다. 그러면 정말 나의 외배엽, 뇌신경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중배엽이 내장입니다. 중배엽은 뭐냐 하면 내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마디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되겠죠. 내배엽 쪽에 하나가 이제 혈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혈관 노화도 있어서 혈관이 이렇게 처음에는 고속도로처럼 길처럼 쭉 가다가 나이가 들면 구불구불하게 바뀌면서 그래서 고지혈증을 다뤄라, 고지혈증 혈압도 우리가 관리하라 이렇게 의사들이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른 길에는 빠른 속도로 차가 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굉장히 구불구불한 길에는 빠른 속도로 혈류가 갈 수도 없고 중간중간에 지방질에 의해서 길이 막히게 되면 결과적으로 혈류 차단이 가면서 뇌노화, 신장노화가 일으켜진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건 어떻게 밝혀졌냐면 이 알츠하이머가 박사님 이름이에요. 알로이즈 알츠하이머라는 분이 1870년대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거의 50대 초반에 젊은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한80 나이의 노인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부검해 봤더니 뇌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 해서 보고해서 그게 알츠하이머 병성 치매로 저희가 처음 부르게 된 건데, 사실은 얼굴이 동안이면 뇌도 동안이고요. 뇌가 동안이면 얼굴도 동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색이 갑자기 피곤해 보이거나 나이 들어 보이면 그게 병의 신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올 때 의사들이 네 가지를 진찰을 하는데, 시진, 청진, 촉진, 탁진입니다. 뭐냐면 시진이 바로 눈으로 보는 건데요. 눈과 피부는 우리 몸의 1차적인 하나의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활동량과 근육량 감소, 두 번째로는 당뇨, 세 번째로는 고혈압, 네 번째로는 비만, 다섯 번째 사실 수면 습관이에요. 우리 이 다섯 가지가 뭐 또 더 한다면 사실은 이제 치아 건강도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 비만 같은 경우는 활동이 결국 줄어들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비만은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근육세포가 지방세포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지방세포가 결국 바뀌게 된다는 거는 몸 안에 포화지방산이 늘어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포화지방산이 혈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뇌건강을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주는 원인이고요. 두 번째 뭐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치아 건강도 굉장히 오복 중에 저희가 하나라고 하는데, 제대로 음식을 씹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바로 저작근 바로 위가 뇌거든요. 뇌의 건강 이런 자극도 좀 덜 되고, 그 다음에 소화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혈류가 배로 가기 때문에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뇌에 멜라토닌이라는 게 수면 호르몬이거든요. 이게 청소년 시기와 한 청년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와서 비렘 수면은 75%, 25%는 꿈꾸는 렘 수면을 잘 유지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결과적으로 이 수면 호르몬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갈수록 깊은 잠을 자야 내가 잘 잤다라고 느끼는데, 이 깊은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의 양은 점점 줄거든요. 거기에다가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햇빛의 노출도 줄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멜라토닌 양이 확 줄어들면서 나는 깊은 잠은 점점 줄고 얕은 잠이나 렘수면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나이가 들면 잠을 잘 못 잤다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수면제는 절대 금물입니다. 드시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멜라토닌의 양도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잠을 들게 해주니까. 근데 이 멜라토닌이 단순 수면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항노화, 항염증, 그 다음에 항알츠하이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멜라토닌은 잘 나오게끔 조절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적절한 운동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가 또 황인종이다 보니까 햇빛 노출을 좀 싫어하세요. 그래가지고 햇빛에 운동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요. 우리가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려면 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자연적인 햇빛 노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는 반드시 햇빛을 한 30분 정도 쬐어주면 그게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 나오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동도 적절하게 자기 전 두세 시간 전에 완료하셔서 에어로빅 엑서사이즈 같이 병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의 감정, 스트레스를 다 이제 이렇게 해소를 하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데,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3일 동안 한 잠도 못 잤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분이 3일 동안 안 주무셨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뇌는 하루만 밤을 하나도 안 주무시면 그 다음날 못 일어나시고 쓰러지세요. 이게 중간중간 잠은 자셨을 건데 불만족스럽게 느끼셨을 거예요. 원인은 뭐냐? 바로 직장 내 스트레스인데, 이러한 생활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자기만의 이완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기에다가 욕 같은 거 막 쓰고, 그 다음에 다 토로를 하고,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항상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러한 작은 감정 해소의 스트레스 해소법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불면증 심각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없음부터 매우 심함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첫 번째, 잠들기 어렵다. 그 다음에 잠을 유지하기 어렵다. 쉽게 깨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수면에 만족하느냐를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 문제가 일상 기능을 어느 정도 지배한다고 생각하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그 다음날 나의 일에 영향을 미치느냐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번째로는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이 당신의 수면 문제가 다른 사람들, 내 가족들이 보기에 어떠느냐, 뚜렷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이 수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고 고통스러우냐, 그 고통 정도를 표시해 주셔서 이 점수를 가지고 불면증 심각도 지수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깜빡깜빡하는 빈도가 있거나 아니면 이 빈도에 대해서 본인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과 달라졌다, 사람이. 뭔가는 모르지만 느낌이 달라졌다.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지런하던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았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짜증을 많이 낸다. 또는 운동 많이 하던 사람이 운동을 안 한다. 뭔가는 변했다고 하면 반드시 신경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조증상인데 어지럽다거나 갑자기 생긴 두통, 그 다음에 시야장애 같은 게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권유드리고 싶은 분들은 아버지, 엄마가 한 뭐 60대, 70대 때 치매나 뇌졸중이 왔었다. 그런 분들은 한 번쯤은 뇌건강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50대부터 뇌세포가 없어지기 때문에 건망증은 누구나한테 올 수 있는 자연적인 노화 과정인데요. 내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면 별병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요. 내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면, 우린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내 잘못이 뭔지 모를 때는 그건 사실 심각한 단계의 뇌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전문가 선생님 만나셔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제가 옛날에 한 2010년 전에 환자를 볼 때는 정말 환자를 병원까지 진료를 받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노령층도 대부분 이제 교육받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시고 요새 치매에 대한 걱정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예요, 뇌졸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뇌검진도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으로 설득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병원이 싫으시면 각 지역에 지역치매 안심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비용 문제도 있어요. 자녀분들 이제 돈 쓸까봐 그거 걱정돼서 안 오시는 분도 있는데 거기는 모든 검사 과정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여기 무료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거기서 검사상 이상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파견하는 선생님들이 다 계세요. 연계되는 그 전문가 선생님들이랑 연계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문과를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새는 국가건강검진도 2년에,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건강검진센터에서 CT라든지 MRI 이런 걸 찍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걱정돼서.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는 30 중반 여자분이셨는데 두통이 좀 간간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뇌출혈이 있었대요. 그래서 건강검진, 직장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뇌혈관을 한번 찍어본 거예요. 근데 뇌 자체에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두고 봤으면 뇌동맥류에 의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던 굉장히 고위험군이었거든요. 근데 건강검진 하시면서 이상이 조금 있어서 신경과 선생님 만나서 추가 검사에서 확진된 경우가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세 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가건강검진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0대 이후에는 뇌혈관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상태 체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 책에 막 150분 이상 걸으라고 해놨는데 무릎 관절이 안 좋으세요. 150분이 과연 나한테 좋은 운동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건강 체크를 하신 후에 나만의 루틴을 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한 일주일 동안
나의 현실 파악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생활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고 그런 걸 쭉 쓰시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섭니다. 그 중에서 무리하지 않게 나는 식단만 실천해 보겠다. 나는 운동만 실천해 보겠다. 나는 뭐 건강관리,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만 해보겠다. 이 중에 하나를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천천히 천천히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뇌는 각오만 해도 달라진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옛날 선인들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거든요. 오늘 당장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시기를 반드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치매하고 인지기능 저하, 그 다음에 뭐 두뇌 건강 이런 부분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있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사실 바쁘죠. 뭐 지금 요새 대학병원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교수님들이 직접 다 당직을 서니까 한 달에 한 6번 정도 당직 서고, 그리고 뭐 환자도 저는 외래 진료 그냥 보고 있는데, 요새 정말로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제 외래에 환자 수가 한 100여 명이 계속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치매 안심센터 장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성동구에서 치매 환자분들, 그 다음에 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분들 진료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같은 거 개발하고 이러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치매라는 것 자체가 그 인지기능에 있어서 마지노선을 넘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를 저희가 치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온 게 아니라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위험신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차라리 먼저 검진받고 그 다음에 노력하고 치료받았으면 치매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좀 허비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 많이 들었고요. 또 어떤 환자분 중에는 이미 저한테 왔을 때가 중증 치매인 거예요. 주호소가 뭐냐면 어머니가 본인이 본 대변을 먹는다라는 주호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의 대변을 먹진 않았을 거거든요. 훨씬 더 할머니는 이전부터 안 좋은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텐데 너무 나중에 너무나 이제 진행된 다음에 오시니까 제가 해드릴 게 많지 않아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치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증상이 완전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신경세포와 세포체 사이에 어떠한 시냅스라는 게 있어서 전기 시그널이 잘 통할 때는 또 멀쩡하세요. 그런데 이 치매 때문에 약간 신호가 잘 안 가기 시작을 하면 점차 증상이 좀 더 자주 반복이 되고 점차 강도도 세지고 하는데, 아주 초기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노화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예전에는 대가족 제도니까 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자녀분들 손주 손녀 다 같이 살아서 24시간 그분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새는 다 따로 사니까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명절이라든지 그때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봤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뭐 이렇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지 아닌지. 그러다가 나중에 명확하게 증상이 드러나고 도저히 이것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이 될 때 병원에 오니까 나중에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억력인데요. 기억력을 어머니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 그때는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팁은 뭐냐면 지하철을 환승하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백화점 같이 복잡한 장소를 갔을 때 그 길이 굉장히 낯설어 보일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래 성격이 쾌활했던 분인데 침울해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얌전하셨던 분인데 굉장히 갑자기 막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혹시 우리 부모님이 치매가 아닐까 의심해서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제일 위험 인자가 이제 노화죠. 왜냐하면 나이라는 것만큼 아주 위험한 그러한 위험 요소는 없어요.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초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치매를 걱정해야 되는 게,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초고령화 시대라고 하는데 한국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빨리 초고령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고령화인 인구가 많은 곳은 결국 치매 인구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이긴 합니다.
20, 30대 치매 환자가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치매 연령도 조금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 30대에 치매가 오는 거는 유전적 치매라고 해서 아예 프리시날린 1, 2, APP라는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생기는 유전적 치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우는 가족력만 물어봐도 알아요. 뭐 엄마나 아버지가 20, 30대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 인구 치매의 한 1%인데 너무나 놀랍게도 40대, 50대 치매 환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의 이러한 보고에 따르자면 젊은 치매 환자분들이 5년마다 2배에서 4배씩 많이 계속 는다고 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원인이 없어요. 뚜렷한 유전인자를 가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뇌를 보면 40대, 50대인데도 이분들이 완전 뇌가 아밀로이드나 아니면 전두축대엽 치매 단백질로 가득 쌓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젊은 치매도 요새 많이 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망증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뇌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2차적인 변화니까 건망증은 노화에 의해서 어차피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초단기 기억은 언제부터 없어지냐면 만 29세부터 초단기 기억이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를 그 기억을 담는 곳이 해마라는 곳인데 이 해마의 구조적인 변화는 35세부터 점점 퇴화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은 자연적인 노화 과정이라 건망증의 범주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치매에 대한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같은 말 반복할 때 진료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이 건망증이 있는 걸 자각하지 못할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의 건망증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 세 번째로는 힌트를 줬는데도 그 기억을 되살리지 못할 때는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 초기에 나오는 기억력 장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경과 학자들도 굉장히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로는 식습관의 변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식 먹는 것보단 서양식 먹었더니 대장암도 많이 늘어나고 뇌졸중, 치매 이러한 뇌건강의 문제가 있었더라. 결국 포화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기름진 음식들의 식습관이 달라진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노령에서 발생하는 자연 치매 경우도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60대, 70대, 80대 이런 분들이 6.25하고 그 다음에 60년대까지 굉장히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어린 시절을 겪었던 분들이세요. 어떤 보고에 따르자면 12살 전에 교육과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풍족해야만 치매에 덜 걸린다라는 그러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치매에 걸리는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연령층이 비교적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겪기 때문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을 굉장히 급속도로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쉬는 시간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던 비활동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세대가 지금 6, 7, 8 세대세요. 그런 분들은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그러한 휴식의 시간이 많이 줄으면서 뇌의 독성 물질이 더 많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의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의 치료가 빨리 될수록 요양원에 입소하는 시설 입소 시간을 5년 이상 늦춘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 정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기울기가 점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그 단계부터 치료는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치료의 개념을 우리가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의, 중의, 소의. 즉 뭐냐면 소위 작은 의사인 경우에는 질병이 생겼을 때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게 작은 의미의 치료 개념이고요. 대의라는 것은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면서 그 질병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큰 의사, 한마디로 예방적 측면에서의 우리가 의료행위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치매 환자분들이 너무 진행돼서 오면 의사로서 제가 도와드릴 게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훨씬 일찍 오게 되면 약물적, 비약물적 치료의 개념을 같이 병행해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치매가 안 걸릴 수도 있는 거죠.
특히나 요즘에 치매 치료제 새로 들어왔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에 의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는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를 없애는 그러한 약도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환자한테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밀로이드가 없어지니까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로 안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과연 기억력이 없는 게 단순한 노화에 의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치매에 의한 기억력 저하인지 감별을 하고 그리고 이 원인을 바로 알아야 바로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치매에 자기 설문지가 있어요. DSQ라고 하는 설문지가 있는데 그거는 아마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건강검진에 2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면 설문지 하는 거 있어요. 15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6 항목 이상 해당이 되면 6점 이상이면 내가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인지저하 위험도가 있습니다라는 결과지를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치매안심센터가 전국에 25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60세 이상 지금은 이제 전 연령에 다 오픈이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깜빡깜빡 하는데 한번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하지만 병원은 겁이 난다. 이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간단한 검사를 해보면 그 검사만 가지고도 위험도다 아니다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진짜 건망증이 아니라 치매가 올 수 있는 기억력 또는 인지기능 저하자다라고 하면 저희가 피검사하고 뇌영상검사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위험한 뇌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혈액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 환자분한테 실제로 조기 검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필수 영양소 한번 같이 해볼까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균형 잡힌 연령대별로 다르지만 균형 잡힌 상태로 식사량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탄수화물이 열량이 제일 높습니다. 하지만 이건 젊은 사람들은 마음껏 드셔도 되지만 우리가 중년기 이상부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굉장히 건강하게 우리가 조절하면서 드셔야 되는데요.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당을 많이 섭취하는 형태, 즉 뭐 설탕이라든지 아니면 과당 이런 것들은 다 피하셔야 되고요. 단백질 같은 경우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양이 60g이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냐 하면 고기, 순수 살코기 100g을 먹으면 그 안에 단백질이 20g 들어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살코기 100g을 혹시 여러분 드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하루 종일 섭취하는 단백질의 양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완전식품, 비교적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달걀도 있고 두부 같은 거 곁들여서 드셔야 되고 난 정말 그런 거 먹고 싶지 않다. 채식주의자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 보충 음료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져서 드셔야 됩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할 말이 많아요. 우리가 포화지방산하고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누게 되는데 포화지방산은 몸 안에 자꾸 쌓이는 지방산, 잘 분해되지 않는 거 그게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입니다. 이거는 우리 건강검진을 하면 피검사로 알 수 있는데요. 이 비율이 높으면 포화지방산이 함유되어 있는 맛있는 음식, 삼겹살, 그 다음에 꽃등심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불포화지방산을 드셔야 되고 그건 뭐냐면 오메가3, 오메가6인데 주로 등푸른 생선, 작은 사이즈의 등푸른 생선,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들기름 이런 거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명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하루에 나의 상태에 맞는 총 열량을 섭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키가 커요. 굉장히 제가 168 정도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하루에 필요한 열량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겠죠. 근데 내 몸이 작고 왜소하면 하루에 필요한 필수 열량은 한 1800kcal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이 한 2000kcal이고 나이가 많으면 좀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인 구성을 하시고 그 외에 뇌에 좋은 비타민 뭐라고 말씀드렸죠? B1, 티아민, 코발라민, B12, 그 다음에 피리독신, B6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드셔야 되고 하루 비타민 D도 우리가 모자르죠. 왜냐하면 특히 연세가 많을수록 뼈가 튼튼하려면 햇빛도 많이 받아야 되고 칼슘도 많이 먹어야 되고 비타민 D도 필요한데 과연 우리는 우리 하루 종일
비타민 D를 얼마나 먹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셨나요? 현재 식단을 파악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비타민 D를 섭취하시되 단순히 먹거나 주사 맞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햇빛을 보셔야 됩니다. 햇빛을 충분히 봐야 서로 합성이 되면서 뼈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 뼈에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죠? 칼슘입니다. 칼슘은 어느 음식에 가장 많을까요? 네, 멸치, 그 다음에 미역, 그 다음에 또 들기름 이런 거에도 칼슘이 되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명한 음식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저희가 야채는 저희한테 하루 종일 필요한 식이섬유는 이만한 접시로 5접시예요. 근데 그렇게 다 못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접시 정도는 우리가 하루에 섭취를 하고 필요하면 영양제로 보충을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식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환자분들이 단독으로 저한테만 오시는 분이 계시지 않고요. 부부가 같이 결국은 다니시거든요. 처음에 부인만 뭐 파킨슨으로 왔다고 하면 남편도 파킨슨으로 결국 오시게 되고 뇌졸중으로 오게 되면 뇌졸중 부부가 되는 거고 치매라면 치매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건 왜 그러냐. 우리 부부는 한국 사람들은 같은 동네조차도 같이 동선동본도 결혼하지 못하게 했었잖아요. 그만큼 우리 선조들이 DNA를 공유해서 위험한 유전자가 병을 일으키지 않게끔 열성 유전자를 될 수 있으면 물리적으로 분리한 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병은 나중에 뇌에 관련된 병은 같이 간다는 건 결국 그분들의 음식, 평생 같이 나눴던 음식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스트레스, 세 번째로는 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철저하게 잘 선택해서 드신 다음에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생활 스트레스, 우리 부부가 받고 있는, 우리 가족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무엇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걸 분명히 솔루션을 스스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생활 습관이 어떤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하게는 제가 운동 습관을 꼭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몸을 움직이시냐? 안 움직이세요. 왜 또 안 움직이냐? 그분이 게으르냐? 그렇지 않고 뇌가 병이 들려고 하면 몸에서 움직이라는 명령 시그널을 안 내려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잘 움직이셨던 분이 활동이 떨어지게 되면 아 내가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5번 정도는 외출을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외출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건강 적신호입니다. 그럼 억지로라도 나가셔야 돼요. 스케줄을 만들어서. 그러면 뇌는 다시 활동하면서 아 외출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스마트폰에다가 만보기 앱을 켜서 다음번 외래 때까지 얼마를 걷는지 꼭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정말 움직이셨는지 적어도 5,000보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만보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걷기만 하면 좋아지냐? 물론 걷기만 해도 정말 좋은데요. 플러스로 더 해야 될 거는 근력 강화 그리고 관절이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방법을 저는 그러니까 걷기를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유산소 운동 2, 그 다음에 근력 강화 1, 그 다음에 스트레칭 1 형태로 환자분들한테 강조해서 열심히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치매가 많이 오고요. 사촌인의 가족이 한 명 있을 때는 한 뭐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까지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이 모두 사촌인의 가족이 두 명이 치매가 있었다. 적게는 8배, 많게는 20배까지 치매에 노출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격 자체가 걱정이 많고 그 다음에 완벽주의자들이 치매에 많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일이 완벽한 일은 없어요. 약간 비어가면서 채워넣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타고나기를 되게 완벽주의자인 분들은 약간의 덜 완성된 그러한 일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결국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뇌에 분비가 많이 되면 뇌세포를 많이 파괴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친구가 많지 않은 약간 뭐랄까 히키코모리라고 해야 되나요? 외톨이. 다른 사람과 사회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 뇌세포는 시냅스라는 연결다리를 쫙 이렇게 펼치는 뿌리 형태인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는 경우가 있대요.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치매에 많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저는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전적 치매는 전체 치매의 한 5에서 10%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20, 30대에 오는 완전 상염색체 우성 유전자에 의한 치매는 전체 치매의 1%.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4배에서 20배까지 높아진다는 그러한 치매는 후천적인 생활 습관에 의해서 치매가 안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천적인 요인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분. 내가 혹시 치매가 걸릴까봐 걱정하는 분보다는 걱정하지 않는 분이 훨씬 더 치매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밝혔었는데 내가 2012년, 3년 그때쯤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엄마가 치매가 있으셔서 이제 오시게 된 거죠. 뇌를 찍어봤을 때 아밀로이드라는 게 완전히 다 쌓여서 중증 알츠하이머 병이었습니다. 뇌 자체가. 그런데 지금 몇 년이에요? 십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인지 기능이 완전 정상이세요. 나이는 몇 살이시냐? 80입니다. 자, 그분이 그러면 여명 지금 이제 90 이상씩 다 사시거든요. 십몇 년 후에 그분은 과연 치매가 걸릴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분의 비결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정말 의사가 하는 말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잘 따라주셨어요. 사실 제가 책에서 밝히는 습관을 다 따라 하려면 몸살 걸리실 정도예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하나씩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꼭 저한테 제가 이번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본인의 어떠한 성과 업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물론 병원에도 꼬박꼬박 다니셨죠. 그분이 아밀로이드라는 게 이미 쌓여있기 때문에 그분의 치료를 하지 않고 지켜본 건 아니에요. 의사가 적절한 치료를 해드렸죠. 하지만 한번 아밀로이드가 쌓이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나 멀쩡하게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사시는 걸로 봐서는 단순한 법칙, 즉 좋은 음식 먹고 뇌에 좋은 음식 먹고 뇌에 건강한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뇌에 나쁜 병이 왔을 때 미리 검사하고 예방하고 치료했던 게 아주 주요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유효 질문인 것 같아요. 특히나 시기별로 다릅니다. 특히 젊을수록 좋다. 치매 예방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렸을 때 공부하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12살 태어나면서부터 12세 전까지의 영양 상태와 교육이 치매를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 그렇게 어렸을 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 먹기 싫어서 밥 안 먹는 친구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또 예방할 수 있는 게 언제냐면 바로 30대부터인데요. 우리가 35세부터 한 55세까지를 중년이라고 하면 그때 복부 비만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이 복부 비만이 많을수록 치매가 걸린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년기 고혈압, 특히 어떤 고혈압? 우리가 혈압을 재면 두 가지 수치가 나와요. 위의 혈압, 아래 혈압이 나오는데 아래 혈압이 높을수록 치매가 잘 걸린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위의 혈압은 높은 거 아마 다들 140 넘으면 나 고혈압 아닌가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아래 혈압이 85, 90 이상이 되면 치매가 걸린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혈압이 높지 않아도 아래 혈압이 높으면 확장기 고혈압 환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혈압은 두 가지 수치 꼭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당뇨인데 당뇨는 전 연령에 걸쳐서 생긴 그 순간부터 당뇨는 모두 치매 위험도를 쭉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를 뭐라고 하냐면 제3당뇨병이라고 해요. 그만큼 당뇨와 치매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고지혈은 언제 역시 치매 고위험군이 됐냐? 바로 중년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오히려 지방이 너무 없거나 너무 마르면 사망률을 높이고 그리고 치매를 더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성인병, 즉 대사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그런 걸. 그런 경우는 중년기 35세부터 55세까지가 만약 있을 경우 치매의 위험도를 높인다라는 걸 꼭꼭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치매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종류가 한 80여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흔한 치매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알츠하이머 치매, 두 번째 혈관성 치매, 세 번째 루이소체 치매가 제일 흔한 세 가지인데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여자가 더 많이 걸려요. 두 배 정도. 혈관성 치매는 남자가 더 많이 걸립니다. 루이소체 치매는 남자 여자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알츠하이머 치매가 왜 여성이 많이 걸리냐, 두 배 이상. 그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 드는 건 폐경. 여성의 폐경이 있는데 우리가 폐경이 되면 남자는 20살서부터 남성 호르몬이 이렇게 천천히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보상을 하면서 가고 운동에 의해서 생활 습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여자분은 여성 호르몬이 쭉 유지가 되다가 폐경기 무렵에 뚝 떨어집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여성 호르몬의 저하는 결과적으로는 몸에서는 이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데 너무나 놀라운 게 우리 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호르몬 자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몸에 있는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뇌보호 호르몬, 남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도 동시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뇌에 치매를 좀 많이 일으킨다라는 그러한 학설들이 대체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특히나 남자분들에 비해서 여자의 여명이 한 8년에서 9년 정도 더 많이 사니까 나이가 가장 중요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세 번째로는 여자분들이 남자분에 비해서 운동을 훨씬 신체적 활동이 좀 적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오래 살면서 내 몸에 쌓였던 염증이나 활성산소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증에 의해서 뇌세포가 파괴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성 치매는 남자분들이 두 배 정도 많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첫 번째 원인은 흡연이나 술에 있어서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혈관이 많이 망가져서 뇌혈관 질환이 많이 걸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년기 복부 비만이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왜? 중년기 때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복부 비만이 잘 안 생겨요. 근데 남자분들은 호르몬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니까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복부 지방, 내장 비만이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남자분들이 혈관성 치매가 많이 걸린다라고 알려져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된다고 되어 있어서 남자분들이 혈관성 치매는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치매는 결국은 우리가 인간을 학명으로, 종명으로 뭐라고 하냐면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뭐냐면 인지하는, 지적인 활동을 하는 인류다 해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거든요. 근데 이 호모 사피엔스 전 단계가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해서 아마 네안데르탈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전이 뭐 호모 이렉투스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더 원시 인류로 떨어지는 과정이 바로 치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에 누웠다가 앉고 걷는 법을 배우고 뛰는 법을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고 직업을 있었던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치매가 걸리게 되면 퇴행을 하게 되면서 아기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막상 인지가 안 되면 사실은 고통도 몰라요. 왜 치매 환자가 골절을 잘 확인을 못하냐 하면 골절이 돼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서 골절 상태를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데 그 혼자서 살 수 있는 독립생활이 안 되니까 나 이외의 가족은 다 불행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향후 수명이 얼마나 길어질 거냐 하면요. 란셋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논문에서 한국인이 2035년에는 기대 수명 여자가 1위, 남자가 2위예요. 전 세계에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여자는 92세, 남자는 89세, 평균이. 그러니까 평균이 이렇다는 것은 100살 이상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과연 나의 뇌는 어떻게 되느냐? 뇌의 노화는 20살부터 완성되는 그 순간부터 뇌의 노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인류이고 지적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인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거든요. 근데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자살을 하냐 하면 50대 이상의 남성 독거가 많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자살의 기본은 우울감인데요.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감 자체는 우울증 환자의 60%가 향후에 치매가 된다고 되어 있고요. 초기 노년기 치매의 초기 증상이 우울증으로 시작된다는 보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상 본인이 병이 오면 질병에 노출이 되면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싶어해요. 동창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주변 분들은 그분이 심한 우울증이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우울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먼저 알아요. 내가 우울하다라는 것을. 그럴 때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울감을 해소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확률을 낮추는 식단이 우리가 지중해식 식단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 한국이 배고팠을 때 드셨던 그 식단이 지중해식 식단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마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한국식 지중해식 식단 하면 쫙 나와 있어요. 많이들 해놓으셨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등푸른 생선, 통곡물을 오래 씹어라. 오래 저작 기능을 통해서 오래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라. 세 번째로는 우리 푸른 야채, 그다음에 색깔 있는 과일, 특히 적색, 뭐 홍색, 아주 초록색, 특히나 적색하고 보라색 그러한 음식이 있는 그러한 색깔이 있는 그러한 과일을 드시면 그 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그러한 성분이 결과적으로는 치매를 예방하는 항노화, 항치매 물질이라고 슈퍼푸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비타민이 충분한 음식, 야채, 섬유소 그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기도 중요해요. 그 대신 살코기 위주로. 왜냐면 우리 아까 단백질 먹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단백질 얼마나 하루에 필요하다고요? 60g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60g이라는 단백질은 단백질 음료보다는 식사를 통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순수 살코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요. 우리나라 수저로 올리브유하고 그 다음에 그 식초 있잖아요. 비니거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해서 꼭 발사믹 식초를 한번 먹고, 그 다음에 저는 정말로 아침을 정말 진수성찬으로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쭉 마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음식은 총 필요한 먹고 싶은 양의 한 3분의 2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밥 자체는. 그리고 음식도 고기류하고 생선류하고 그 다음에 야채류 충분히 먹고, 그 다음에 과일을 거의 A4용지 이만한 걸로 그냥 한 가득 먹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충분하게 식사와 영양제도 저는 좀 챙겨 먹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일이 고되기 때문에 비타민,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식사로 비타민을 다 챙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종합 비타민을 먹고, 그 다음에 충분히 식사를 아침, 점심까지는 하고 저녁은 굉장히 가볍게 먹는 편입니다. 이제 우리 쓰리백이라고 하는데 설탕, 소금, 지방, 포화지방, 그 첫 번째 그게 가장 나쁜 음식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과음이죠. 뭐 과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 담배입니다.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대중강연을 가서 금연을 하라고 했어요. 금연의 강조를 막 한 거죠. 그런데 흡연가한테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어쨌든 흡연가니까 금연하라는 말이 되게 싫으셨나 봐요. 그러면 의사로서 금연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고소를 100번을 당하더라도 금연해라, 흡연하지 말아라는 말을 또 한 번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각오를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흡연 자체가 결과적으로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뇌세포만 파괴시키는 게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발암물질, 특히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폐, 전립선, 대장암, 이런 모든 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담배를 절대 금지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저는 그게 나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먹는다. 오늘 하루 귀찮아서 운동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 귀찮아서 책을 읽지 않는다. 오늘 하루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널브러져 있는다가 결국은 마음의 우울감도 일으킬 수 있고 나쁜 식습관을 일으킬 수 있고 나쁜 건강 습관을 일으킬 수 있는데 뇌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쌓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작게 했던 나의 작은 습관, 10분의 습관이 결국은 산처럼 쌓여서 나의 뇌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바로 한다. 지금 바로 움직인다. 각오한다. 제가 각오만 해도 뇌는 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오늘은 못했어요. 오늘은 내가 걷지도 못하고 오늘은 내가 좋은 음식을 못 먹었지만 아 나는 꼭 좋은 음식을 먹고 나는 꼭 움직일 거야라는 각오만 하더라도 뇌는 살아날 수 있고 죽었던 뇌세포가 살 수 있다. 기절했던 뇌세포에 심폐소생술한다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일 흔한 경우는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억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시공간 능력이라고 하는데 길찾기 능력이 잘 안 되고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항상 사고에 노출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실례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사는 집은 내 기억 속에 남지 않아서 예전에 우리 집 한 40년 전에 살던 우리 집 찾아가다가 길을 잊어버리시고 못 찾게 되는데 내 전화기 속에 있는 자녀의 전화도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배회를 하시게 되다가 사고에 노출이 되는 거죠. 특히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가 흔하고 그 다음에 등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어서 9시간 정도 만에 그분을 발견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람 문자 왜 코로나 때 알람 문자 지정해 놓다가 알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알람 꺼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알람을 꼭 한번 계속 켜두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에서 누군가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의 가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우연히 발견돼서 그분들이 헤매게 되면 그 알람 문자가 오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날씨가 괜찮으니까. 근데 이런 직사광선이 내리치는 여름, 그 다음에 너무 추운 겨울에는 동사나 열사병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가족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지문을 관할 경찰서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지문만 그분이 헤매는 분들 같은 경우 안내하셔서 지문만 경찰서에 확인을 하면 어디에서 헤매시거나 다 가족한테 연락이 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특히 택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그분을 안전하게 관할 경찰서나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극이 있어요. 제가 영화 중에서 제일 명확하게 좀 그래도 묘사했던 영화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정우성 배우하고 그 다음에 손예진 배우가 나왔던 유전성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그렸던 영화가 있었는데 물론 좀 과하게 그리긴 했지만 굉장히 과학적 검증이 되게 잘 됐던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수진이라는 여자 배우인데요. 그 주인공인데 처음에는 간단한 건망증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남편이랑 결혼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전 애인만 기억을 하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게 그 영화에 이제 흘러가는 건데 굉장히 잘 묘사를 했는데 어떤 드라마에서 나오는 어느 날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환자가 막 길을 헤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막 음식 먹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오려면 치매가 의심되는 그 순간부터 한 5, 6년이 지나야 되는 그러한 증상들인데 대부분 일반 국민들은 그러한 시청자들은 그것만 보고 아 저런 게 치매 증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중증 치매 환자분들의 증상이지 초기 치매 환자분들은 전혀 그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고요. 아주 깜빡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카톡을 잘 사용을 했었는데 갑자기 카톡에 친구 찾기를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아주 일상에서 있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드라마는 과하게 보여야 되니까 전형적인 치매 증상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좋은 선생님 만나야죠.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중증 치매임에도 불구하고 중증 치매 같은 경우는 막 돌아다니는 배회나 아니면 기억 상실이 너무 심해가지고 같은 말 반복하고 이러는데 의사에 따라서는 배회를 잠재우기 위해서 또는 보통 환경 개선이 먼저 돼야 되는데 약을 막 세게 쓰게 되면 뭐 흡입성 폐렴이라든지 파킨슨 이러한 부작용들이 더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의료적 처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 전문가 선생님한테 정확한 진단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근처 관할 치매 안심센터가 있으면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되는지 단계별로 다 도움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을 하시다가 약간 병이 깊어지게 되면 장기 요양 서비스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요양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집에 와서 돌봐주는 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를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데이케어 센터라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정도 활동 이제 수용하고 약간의 어떠한 인지 프로그램 하고 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요 정도인데도 데이케어를 꾸준하게 다니시는 분과 집에서 그냥 외롭게 고립됐던 분은 가는 길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시스템을 이용하셔야 되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결혼 적령기에 자녀를 가진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치매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자녀분들 사회생활이나 결혼생활에 영향을 줄까봐 무조건 쉬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요새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에 알려서 다른 다양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대화의 가장 기본은 뭔가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줘라.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더 잘 들어주는 건데 치매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이 다 있거든요. 무조건 들어주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면박을 주시면 안 돼요. 틀린 말을 하더라도 끝까지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루이체 치매라는 치매는 갑자기 초기 증상이 기억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헛걸음을 보세요. 옷걸이 가지고 저승사자 서 있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아무도 없는데 도둑 들어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옷걸이를 치우거나 아니면 저승사자 마치 본 것처럼 같이 반응을 해주셔야 되고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 한번 같이 찾아보자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안정감을 갖도록 문을 한 번 더 자물쇠 같은 걸 좀 바꿔준다든지 그런 식의 수긍과 이해 그런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예를 들어서 치매 환자분들은 집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냥 문지방이잖아요. 근데 그 문지방 저 밑에는 아주 엄청난 구덩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구덩이가 있는데 어떻게 발을 내딛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회로를 설치해 준다든지 아니면 조명을 더 밝게 해줘서 구덩이가 아니라는 인식을 시키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동을 좀 시켜주는 치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을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나한테 편한 가족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걸 훔쳐갔다. 본인이 잘 놔두고 또는 본인이 돈을 오인을 해서 5,000원을 50만원이라고 막 혼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잘해줬는데 왜 나를 의심하지? 하면서 되게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는데 그거는 100% 병적인 원인이고 한마디로 마음이 시키는 게 아니라 병이 시키는 것이라는 인식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환자분한테 대화를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떠한 치매 종류인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루이체 치매 치료 방법이 다 다르고 약제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치매의 감별 진단을 먼저 하고 두 번째로는 보호자한테 먼저 여쭤봐요.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느냐? 되게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는 화내는 치매, 두 번째로는 기억력 자체라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치매, 세 번째로는 가만히 있는 치매, 네 번째로는 자기 위생이 안 되는 치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다 달라요.
원인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말 반복하는 치매는 뇌에 있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지면서 치매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약을 쓰느냐? 아세틸콜린을 증강시켜주는 약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환자가 화내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게 떨어지면서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뇌 MRI나 혈관을 찍어보자고 들어보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 뇌를 찍어보았을 때 이분이 알츠하이머 치매인데 순수하게 막 치매가 하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혈관이 문제가 있거나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게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혈관성 병변에 대한 뇌졸중 예방약, 그다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이분에게 맞는 그러한 맞춤형 치료제를 드리면서 이분을 일단은 의학적인 치료를 하고요. 비약물적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비약물적 치료가 바로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2021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요. 1년간 환자한테 드는 평균 치매 치료 비용이 1,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더 비싸졌어요. 제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개발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체중이 60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치료 비용이 3,800만 원에서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해보세요. 거의 치매 치료 비용만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일 경우에 2천만 원 플러스 4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6천만 원이 물론 다 개인 비용은 아니고요. 일부에서 환자의 등급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치매가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장기 요양보험으로 서비스해주는 등급별로 좀 차등지급이 되지만 하지만 개인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그러한 치료 비용이죠. 제가 추천하는 운동은요, 저는 사실은 걷기 매니아예요. 그래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후에 지금 일이 있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10km를 걷는 거와 뛰는 걸 반복을 했습니다. 걷는 것도 저는 이제 막 관절을 움직이면서 하는 파워워킹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또 공원에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마라톤 연습을 되게 많이 해요. 그 친구들 따라서 또 중간에 뜁니다. 그래서 걷기와 뛰기를 되게 반복을 하고요. 그렇지만 항상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절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무릎 관절, 특히 제 등치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걷거나 많이 뛰는 걸 쉼 없이 하게 되면 결국 무릎에 좀 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저는 한 40분 정도 운동을 하고 한 5분 정도는 중간에 그 기구들 있잖아요. 그 기구 한 바퀴 다 돕니다. 그 기구가 단순해 보이지만 체육하는 선생님들이랑 그 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분들이 잘 개발해서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순서대로 배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순서대로 쭉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동을 충실하게 하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115명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전 7시 반에 진료를 시작해서 오후 6시 반까지 제가 진료를 받거든요. 11시간 넘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척추 건강입니다. 척추는 뼈 주변에 척추 이게 감자뼈에 붙어 있는 그 근육들 있잖아요. 그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게 되게 필요해서 코어 근육 운동도 되게 잘 열심히 해서 매일 아침마다 보여드릴 수도 없고 하여튼 이렇게 이게 해서 다리 차는 운동이랑 그 다음에 스쿼팅 같은 것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허리 근육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세도 발라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이 있어요. 보면 근육이 굳는 병이 파킨슨 병이라고 하는데 파킨슨 학회에서 보면 파킨슨 환자를 위한 스트레칭 운동들을 다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저도 중간중간에 해서 근육이 관절이 무리가 되지 않게끔 스트레칭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걷는 게 좀 힘들다 그러면 저는 수영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수영도 원래 수영을 되게 좋아하니까 저는 수영장에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평영과 자유형을 반복하면서 그냥 쭉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암인 경우에는 물론 암도 다르죠. 근데
암은 사망이라는 마지막 시점이 있지만 치매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진단이 되면 치매의 종류에 따라서 유병이 다르지만 15년에서 20년은 가는 병이에요. 그리고 치매라는 것 자체가 인지 기능 저하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은 파킨슨도 다 같이 생기고 원인이 다양하지만 파킨슨 증상도 생기고 흡입성 폐렴이나 육창 같은 내과적 질환이 생기고 뇌가 나중에 많이 없어지면 뇌전증이라고 해서 뇌 경련성 질환도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이벤트의 연속이라서 어떻게 보면 치매 치료의 종결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치매약을 그러면 언제까지 써야 되느냐? 저희도 내부적으로 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뇌가 하는 일이 결국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끔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게 바로 뇌이기 때문에 말기 치매가 되면 인지 능력은 없어도 그 사람이 숨 쉬게 하고 호흡하게 하고 심장 뛰게 하는 게 약에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분이 연명 치료를 거부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약을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분야의 의사 선생님들끼리도 되게 고민하는 그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이 환자를 치료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병은 이렇게 병이 있으면요. 병은 우리 건강 상태의 하나의 한 종류인데요. 암이라는 거는 세포가 사멸을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사멸하지 않고 계속 생성이 돼서 변이를 일으켜서 정상 기능을 잃게끔 하는 게 암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죽어요, 세포가. 그러니까 암과 치매는 어떠한 이 프로세스의 양극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옛날에 아주 초보 의사 때는 치매 환자는 어차피 병의 프로세스가 완전 극단이니까 치매가 걸린 분들은 암이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아주 젊었을 때는. 물론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 그렇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세포의 사멸을 일으키는 게 DNA 사이클인데, 세포 사이클인데, 이 세포 사이클이 막 비정상적으로 돌다가 갑자기 정상으로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암이 사멸돼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있는데 없어지는 세포가 다시 되살아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대신 저희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치매가 아닌 치매 고위험군 단계는 계속 정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병을 이미 치매가 된 상태에서 돌리는 것보다는 그 전 단계의 고위험군들은 치매가 되는 경우는 한 20%지만 80%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정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자. 이걸 강조를 드리는 거죠. 이전 동영상 많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10분만 움직이면, 10분만 하면 우리가 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진실인 것 같아요. 각오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분만 내가 다르게 산다고 하면 이 10분이 쌓여서 60분이 되는 거고 이 10분이 쌓여서 24시간이 되는 거고 이 10분이 쌓여서 365일이 되는 거고 내 평생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오늘 움직이셔서 100년, 아주 건강한 100년을 사시는 그런 구독자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